색깔인가요? 덥고 짜증나는 마음 대신 조금 여유를 갖고 나만의 빛깔로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외람된 문화생활이 오늘도 여러분을 충전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희지 작가입니다. 김희지 작가님,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거네요. 네. 그러니까 형상이 다양해요. 우리 일상에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에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 네,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와랑와랑 TV를 다 자세히 보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요번에도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뭐를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자세. 너무 좋아요. 인터뷰를 또 준비한 자세. 네, 잠도 못 잤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지금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 분량 다 나왔어. 요번에 작품들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컨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후 2시 30분? 네. 저 작업실이 서향이에요. 네, 서쪽에 네. 창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갱년기도 많이 갱년기를 겪으셨네요. 오고 50견도 와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우울감을 그 오후 2시 30분에 햇살로 많이 위안을 받고 많이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수세미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뭐 사연이 있다고. 이 수세미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애를 대학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아있는 그 허전함을 내가 뭐를 할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지? 내가 미대가 나왔는데 붓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뭐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붓도 없고 재료도 없어서 쓰그지라 하던 철수세미와 이런 수세미로 제가 자아상을 도화지에 그 캠퍼스에 그렸던 것 같아요. 들이나 이런 작품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속에 의자가 다 있습니다. 맞네요. 네, 다 네, 의자가 있네요. 네, 뒤늦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서 저를 많이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한 의자를 그려했던 것 같아요. 소파라든가. 이 작품들 중에서 조금 네. 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할 때 시들시들한 고무나무가 눈에 보여서 그걸 안고 작업실에 온 것 같아요. 그 시들시들하고 비실했던 고무나무가 내 작업실에 와서 회복을 하고 싱싱해져가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그렸는 그림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더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네. 그런 작품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인터뷰를 하기도 어렵고 참 만나 뵙기도 어려운 작가님을 들었어요. 작가님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딱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아주 드문 일이죠. 정말 영광입니다. 분들의 소재를 다뤄서 이렇게 한 시집인 거죠? 그렇죠. 이 시집 자체가 전편을 다 이제 해녀로 다 이제 쓰여진 시인데요.
네. 그 21명의 그 해녀분들의 이야기가 공적으로 되어 있고 성함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준 거죠. 네, 이분들의 이름이 묻혀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름으로써 한 사람의 그 생이 그 물 위로 이렇게 네.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아유, 무슨 정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김춘수 그 시인의 시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너무 좋아하죠. 늘 이렇게 꽃이 네. 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일본 편집자 아주 치열한 장인정신과 네. 애정이 똘똘 뭉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한 권의 시집으로 일본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시집의 이 구성이 좀 달라요. 시집을 바로 열면은요. 네. 제주도와 일본 이런 그 지도가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터 네. 이렇게 들어가고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해녀들은 생의 마지막에 둥근 파도 소리를 듣는다. 묵은 생의 지붕을 달래주던 소리, 새로운 생을 함께하던 그 소리. 그때 도전하고 살아남아 해녀를 살린 건 아마도 유전적 비호였으니 슬쩍 스치기만 해도 뼈가 부서질 그 시간.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작가님 어떠세요? 좋은데. 괜찮아. 감동이 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21명의 해녀의 분들의 인생 그리고 21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이 함축된 시집으로 또 만들어주셨는데요. 더 깊이 있는 풍부한 인생의 책들을 많이 또 앞으로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아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